승희쌤의 영상수업 프리미어 CC 버전에서 CC 2018 버전에서 자막을 편안하게 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에센셜 그래픽의 프리셋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하고자 하는 형태는 이런 모습입니다. 경의선 숲길 교동짬뽕 맛집 탐방 왔습니다. 아, 요 옆으로는 예쁜 기차 모양의 그림이 있는 길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좀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쓰고 싶은 글을 씁니다. 저는 여기에 타입 툴 글자를 쓸게요. 예쁜 기차 모양의 벽화가 보이네요 라고 썼고요. 자, 요 글자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 그리고 볼드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글자 크기를 조금 줄였고요. 자, 위치를 여기 가운데에 잡아 볼게요. 이때 자, 여기서 스냅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활성화된다면 원하는 위치에 스냅을 걸 수가 있는데요. 요 스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패널에 뜨는 건 아니고 십자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형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버튼입니다. 스냅 그래픽스. 얘를 쑥 여기다 끌고 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버튼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아, 중심이 됐을 때 착 하고 빨갛게 점점점 만들어지는 순간 화면에 스냅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로 한번 위치를 잡아 볼게요. 자, 글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이펙트 에센셜 그래픽스라고 하는 패널에서 작업하려고 해요. 요거는 윈도우 메뉴에 에센셜 그래픽스 요게 체크가 된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소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뉴 버튼을 눌러 볼까요? 자, 여기 뉴 버튼을 눌러서 렉탱글 사각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뉴 렉탱글.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추가된 사각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 줄 수 있어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데요. 저는 이 사각형을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낮춰 볼게요. 색깔도 블랙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글자 있는 데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약간 보기 좋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자, 잘 드래그 했을 때 십자가가 딱 생기는 순간 이거는 글자의 중앙으로 맞춰진 거죠. 자, 순서는요 아래로 내려줍니다. 글자 레이어 형태가 위에 있고 사각형이 아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정렬을 한번 잡아요. 사각형을 에센셜 그래픽에 사각형을 쿡 찍은 다음에 핀 2에서 펼치고 글자를 선택하고 가운데 라고 여기를 쿡 찍는 거예요. 글자를 선택하고 가운데 그러면 하늘색으로 여기 전체가 다 바뀌어집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복사해서 써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옮겼습니다. 글자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가로수가 나란히 가로수가 예쁜 길이네요 라고 써볼게요. 그랬더니 오, 글자에 맞게 사각형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해 놨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빈 공간 눌러 선택을 풀었다가 방금 만든 요 자막 형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Export As 모션 그래픽스 템플릿 요걸 선택해 주면요 창이 하나 뜹니다. 이름을 뭐라고 줄 것인지 저는 03 자막이라고 만들었어요. 오케이 해주면요 요 형태는 이렇게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브라우저 버튼을 가지게 되면 방금 만든 요 자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끌고 와서 적용을 하면서 글자만 바꿔주면
교동짬뽕집 이렇게 손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블클릭해서 글자를 수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어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여기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다가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실제 프로필 캐릭터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추천 사이트 하나 소개할게요. 아이콘몬스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웹 주소는 아이콘 monster.com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여기 첫 번째 고양이 요 그림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오고요. png 이미지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크기는 가져다 놓고 조절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좀 작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저는 48픽셀로 해서 색상은 노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랑 오렌지로 해보겠습니다. 아이오그리 해서 저장할게요. 이때 창이 떴을 때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에서 자,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 가로수가 예쁜 길이네요 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추가를 합니다. 에센셜 그래픽의 에디트에서 여기 또 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뉴 버튼 눌러서 프롬 파일, 파일로부터 가져옵니다. 방금 저장한 이미지 파일 가져올게요. 프롬 파일. 자, 아이콘 몬스터에서 다운로드했던 고양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왔네요. 이번엔 여기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회전을 좀 주겠다. 그러면 회전도 줄 수 있어요. 모퉁이에서 드래그하면 회전 만들어져요. 자, 이 고양이는 정렬을 어디다 할 거냐면요. 사각형 쉐입의 오른쪽 끝.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는 쉐입의 오른쪽 끝이라고 잘 됐습니다. 자, 빈 공간 눌렀다가 다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Export as Motion Graphics Template 이라고 해주면 창이 이렇게 뜨면서요. 여기에 공사 자막이라고 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요. 바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갔더니만 네 번째 요 자막이 만들어졌어요. 쫙 하고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텍스트만 수정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자는요, 글자를 다 써야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가운데부터 사각형 박스와 캐릭터 모양까지 같이 잘 어우러지는 요런 자막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쉽게 프리미어 CC 2018 버전에서 자막을 만들고 만들었던 자막을 우리가 에센셜 그래픽 브라우저 템플릿으로 등록하고 또 사용해 보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